평소에 총재님과 가까이 하시던 그런 그 지인들, 요인들과 함께 지금 장례 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. 아직 뭐 최종적인 결정된 것은 아닌데, 정부에서는 현충원에 모시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우리 고인께서는 평소에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해서 선산 부여 선산의 가족 묘원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인의 뜻을 조율해서 가족장으로 이제 모시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, 아무튼 제가 그 우리 장례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제가 수시로 나와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뭐 저는 김종필 총리님 정치문화생이고 제가 초소년 때 대변인으로 모시면서 정치에 첫발을 내딛은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종필 총리님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걸출한 정치 지도자이셨습니다. 정치를 오래 하시면서 늘 유머를 잃지 않으시고 늘 책을 놓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. 그리고 저는 김종필 총리야말로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히 공헌했던 유일한 정치 지도자였다.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. 산업화에 기여하신 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다 널리 알려져 있던 것이지만, 그럼 민주화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. 김대중 정부 출범에 이른바 DJP 연합을 통해서 결정력을 발휘하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의 민주화에도 특별한 역할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방선거 직전에 바로 이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랬어요. 한 달 전부터 음식물을 삼키지를 못하셔가지고 기력이 갑작스럽게 쇠락하셔서 가족들이 야산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영양제 주사 등 치료를 받으셨는데 퇴원하시고 한 보름만 있다가 오늘 결제하셨습니다. 보름 전에 아산병원 와서 목격될 때도 제가 청년님 된 마지막 순간이었었는데 그때도 눈을 뜨시진 못하셨어요. 네, 손만 꼭 잡아드리고 제가 병지를 나왔는데 한 달 전에는 어떤 병? 보름 전에 잡수는 걸 넘기시지는 못해가지고 기력이 떨어지시니까 영양제 주사를 공급하기 위해서 야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.